이번 타임에는 손해 방지 의무 또는 손해 방지 점 경감 의무 뭐 이렇게 해도 옵니다. 같은 얘기죠. 손해 방지 의무, 손해 방지 경감 의무 같은 의미가 되고요. 약관에 보니까 제 13조네요.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제 13조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손해 방지 의무. 생각보다는 이게 실무적으로는 문제가 많이 될수 있는데 별로 이렇게 그 실무적으로는 좀 이렇게 유하게 피보험자나 조합원들에게 이렇게 민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좀 잘해주는 경향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강하게 적용하면요, 그 조합원이나 피보험자하고 싸울 일이 생각보다는 많이 있는 것이 손해방지 경감의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약관 한번 봐볼까요? 13조 손해방지 의무 이제 길죠? 한번 봐보겠습니다. 제1항 이제 손해방지 의무 중에서 이제 공제사고가 생길 때 사고 발생 시 의무라고 해야 되겠죠? 자, 1번은 사고 발생 시 의무인데 첫 번째 1번은 손해방지 경감 의무입니다.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손해방지 경감 의무라고 합니다. 1. 뭐 뒤에 어차피 뭐 자세히 하니까 어떻게 돼 있는가만 보고 갈게요. 두 번째는 손해방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권리 보전 행사 의무라고 합니다. 권리 보전 행사 의무는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해자가 책임이 있어. 가해자가 보험이 너무 적네. 그러면 가해자 재산을 빨리 뭐 해야 될까? 압류를 해야 되겠죠. 그런 일을 빨리 해야 된다. 물론 공제조합에다가 사고 접수를 하게 되면 이런 의무는 필요 없겠죠. 공제조합이 알아서 할 일이죠, 되게. 그러나 알리지도 않고 권리 보전 행사도 안 해가지고 가해자가 있는 재산을 다 빼돌린 경우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복잡해집니다. 그다음 가해자하고 가해자가 지금 말하자면은 조합원이 화주하고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려고 그래요. 저기도 공제조합에 알리지도 않고 그런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은 이 조합원이 저쪽 화주 쪽이 갑질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은 일단 무조건 전액을 줘버려. 저쪽에 주라는 돈을 다 줘버려. 무조건 이유불문하고. 이제 그게 좀 문제죠. 그랬을 때 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될 의무가 있는데 회사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합의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될 건가 하는 문제죠. 당연히 늘어난 손해 안 해준다고 그러겠죠. 그것이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소송 통지. 소송 통지 의무는 앞에서도 있었는데 또 있죠. 그러면 이 소송 통지 의무는 하나로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약간이 너무 중복되면 안 되죠. 좀 깔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소송 통지 의무, 뒤에서도 소송 통지 의무. 이 중복되는 것이 의외로 꽤 있어요. 아, 이건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재밌는 건데요. 조합원이 소송을 하려고 할 때도 공제조합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특별한 경우가 없나라는 승인 받을 필요가 없겠죠. 특별한 경우, 왜냐하면 공제조합하고 관련 있는 사건만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막 그런 거 아닐까요? 조합원이 알아서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 부전제를 넣어. 채무 부전제를 넣었을 때, 잘못해가지고 저쪽에서 반수를 해가지고 왕창 져버리면 어떡해. 그래서 그때는 승인을 꼭 받아라. 뭐 그런 일 같은데, 많지는 않겠죠. 이런 내용은 그렇게 흔히 있는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만약에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게을리해가지고 늘어난 손해는 당연히 늘어난 손해 면책이 있겠죠. 어디엔가. 여기 보면은, 그 손해를, 뺍니다고 되어 있네요. 뺍니다. 아, 정말 정겨운 단어네요. 뺍니다. 늘어난 손해 면책이라고 되게 많이 하는데, 이거는 뺍니다. 아, 좋은 단어예요. 뺍니다. 예, 빼고 준다. 손해방지 의무 위반으로 늘어난 손해 뺍니다. 권리보전 행사 의무 늘어난 손해 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소송 통지를 해야 되는데, 통지를 하지 않게 되면 늘어난 손해 뺍니다. 그 다음에 소송 비용과, 그 다음에 변호사 비용 같은 건안 해준다는 것이
앞에 조항에 또 나와 있어요. 이것도 중복이네요. 아, 보니까 이 부분이 중복이고요. 이 부분도 좀 중복이 된 부분이 있네요. 중복된 부분은 약관은 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적이하고 여기하고 두 개를 왜 해놨을까? 너무 고민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것은 정리를 해서 하나는 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